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툴플러입니다. 형님, 동생, 누님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스 작업 많이 하시나요? 분명히 십자비트를 굉장히 많이, 아니 100% 1000%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복사로 교체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툴벨트에서 찾거나 차에 써갖고 막 뒤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시간은 비트복스라는 정말 혁신적이고 정말 빠르게 직관적으로 때릴 수 있는 수공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런 십자비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육각피스 이렇게 오게 되면 십자비트를 빼주고 전용 육각 소켓을 장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번거로웠어요. 그리고 대안축도 없었죠. 요번에 센툴에서 출시한 이런 복스를 장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소켓을 넣습니다. 그럼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부분을 당겨주고요, 쭉 밉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보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 다시 쭉 빼게 되면 나가지가 않죠. 그러면 복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장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번 간단하게 체결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렇게 작은 피스를 체결하게 되는데 십자죠. 지금까지는 사용하는 데는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겨주고요, 육각 피스를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해보니까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질감도 없었고요. 다시 넣을 때는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센툴에서 출시한 비트복스 같은 경우는 지금 8mm를 보여드렸지만 10, 11, 12, 13, 14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8mm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십자비트로 작업을 하고 바로 8mm 다시 넣으면 십자비트.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속하고 직관적이며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도 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양용 비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양용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로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양용 비트 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인 이런 비트가 있는데요, 이런 비트는 사용하기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얘를 당겨주고요, 다시 한 번 더 두 번 작업을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원활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mm에서부터 10, 11, 12, 13, 14 이런 라인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육각 피스였지만 실질적으로 14m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앙카 작업이라든지 전산에 있는 너트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비트의 깊이가 좀 깊어져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비트 머리까지만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에는 볼트 타입이거나 아니면 피스 타입만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환경에서는 딱 8mm가 저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끝부분이 자화기처럼 또 자석이 내장되어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육각 타입은 굳이 자석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넣어준 점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요. 확실한 거는 수많은 공구, 수많은 수공구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한 명의 작업자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제품은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센툴에서 출시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8mm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우리 인테리어업이든 여러 환경에서는 작업 환경을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툴플레이어. 빠이!